네. 많은 손님들을 보셨잖아요. 네네. 그런 분들 한해서도 되고, 선생님 지인분이라든지, 선생님이 이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이라든지, 네네. 이런 분들 중에 네. 성욕이 넘치는 사람들, 특히 여자, 여자? 여자분의 특징이 어떤 게 있어요? 성욕 넘치는 여자들의 특징. 특징, 일단은 얼굴에서 보면은요, 이렇게 눈웃음이 많고, 그리고 콧대가 보면 엄청 높지는 않아요. 여기 콧대가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낮으면서 코 끝으로 가면서 이렇게 조금 넓어지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좀 성욕이 많으신 것 같고, 얼굴이 이렇게 완전한 뾰족한 V라인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둥근 형태? 이분들이 성욕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행동이 있어요. 어떤 행동이 있어요? 사람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지 않아요. 이렇게 45도로 본다거나, 눈을 아래 위로 깔아서 본다거나, 그리고 아래 위로 눈동자가 자꾸 움직여. 훑어봐. 아, 그래요? 꼭 아래를 꼭 보나? 이렇게 여기? 훑어봐요. 사람을 볼때 눈을 똑바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45도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봐요. 그러니까 뭘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몸을 훑어보는지 어떤지 눈동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. 그리고 본인의 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. 이게 잘 꼬아. 막 이렇게 잘 꼬아. 막 그러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고. 그런 분들이 성욕이 많았던 것 같아. 또 다른 거죠. 또 다른 건? 예. 뭐, 손목이 뭐, 가는 사람, 발목이 가는 사람, 뭐, 굵은 사람,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르시던데요. 일단은, 좀, 마른 사람? 이런 사람보다도, 그냥 보통? 보통 체격인 사람. 중간 정도. 네네. 근데 가끔 엄청 뚱뚱하신 분들도 성욕이 강한 사람도 있는데요. 대부분 보면은, 너무 마르지도 않고,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, 보통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. 여자분들은 네네. 일단 알겠어요. 비비 꼬는 거.